맞아야지. 맞아야지. 저렇게 뺨으로 안 되지. 미쳤어? 그래, 나 미쳤다. 아. 당장 나가. 나가, 나가라고! 지금 내가 내 집에서 어딜 나가? 이게 왜 네 집이야? 이거 우리 아빠가 해준 내 집이야. 이 집에 네가 네 돈으로 뭐 하나 한 거 있어? 잘난 얼굴 하나 들고 들어와가지고 집 부인 등에 빨대 꽂는 기생충 주제. 이게 진짜 싫. 주먹. 어머, 주먹을 저... 때리게? 때려. 때려. 차라리 죽여, 죽이라도! 아우, 진짜 씨. 야, 그냥 끝내. 나도 너한테 정냄이 떨어진 지 오래됐고 너 여자로도 안 보여. 사준이 고맙게 생각해야지. 어서 씨. 그래, 이제 나가, 얼른. 가, 빨리. 뭘 또 쳐다봐. 그 길로 남편은 가출을 했고, 그렇게 1년이 조금 넘은 우리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. 그래. 끝내야지. 아이, 또 뭐가 있어? 세 달 후? 그리고 전 한동안 폐인처럼 살아갔죠. 시간이 흐르고 정신이 조금씩 차려질 쯤.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집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실장님. 은영씨 뭐해? 아, 저 집에서 짐 정리 중이에요. 병원에 무슨 일 있어요? 아니, 아니. 이따 저녁에 뭐해? 별일 없는데. 왜요? 그럼 이따 나올래? 술이나 한잔하자. 은영씨! 여기! 실장님!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의 남자. 누구였지 싶었는데. 저기 환자분 괜찮으세요?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얼마간 입원했던 그때 그 환자였습니다. 뭐지 근데? 안녕하세요. 소개시켜주려고 그러나? 그런가 봐요. 제 속사정을 알고 있는 상담 실장님이 일부러 만든 가벼운 술자리.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라 그런지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.